정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모레 4월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체 없는 300조에 대한 것과 서른위원회 특별법에 대한 제안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물려주시고 그래서 그냥 상당히 효과가 많네요. 네, 그래 내가 그 도움이 되면은 네. 도움 내가 나가보지는 못해도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참 다르시네요. 진짜 고마웠고요. 미리, 저기, 알리는 게 중요하지. 그날 가서 방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이렇게, 저기, 며칠 어디 모이니까 말이 모여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주 다르시죠. 네, 예. 하여튼 감사하고, 제가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화면을 보고. 계속 지금 전화가, 전화를만 받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셔요. 아, 또 뭐, 저 방송 해줄 건 없어요? 아니, 저 방송은. 언제, 제가 원고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뭔 거를 지난 엊그제 내가 받았는데. 예. 그, 원고보다도 지금 오늘, 지금 한다는 게. 예. 4월 20일 수요일날, 이번 수요일에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내일 모레 며칠 안 남았네? 예, 예, 예. 오후 2시 국회 의사당. 예, 예. 국회의사당 앞에.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그 누가 저기 송혜철 씨 직접 나오시고. 예, 송혜철 씨. 또 누구누구 나와요? 보훈경영연대에서 주관해요. 보훈경영연대 누구누구 나와요? 보훈경영연대에서는 아, 송혜철 회장님이니까 그 임원들 다 나오죠. 다 나오고. 그래요, 열심히 하시고. 예. 근데 그 저기 내용이. 예. 그 전투수당 뭐야 그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시켜달라는 그거죠? 예예예. 예, 예.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지? 서른의원법 통과시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른의원법 통과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투수당 그 특별법 통과고 하나는 참전유공자 외국 근접원 2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두 가지 거예요. 근데 지금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그 지금 서른위원회 하는 것이 해외 전투수당. 예. 진상조사 특별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65달러에 대한 거고. 예. 그 전투수당 보상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예예. 그거는 이제 그 이번에 그 내가 방송한 그 그거는 이제 국내 전투수당. 예, 국내 전투수당 봉급의 그 30%인가를 주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뭐, 사병들은 몇 푼 안 되잖아. 이게 뭐, 저, 그래, 그래서.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내 말 들으세요. 내 말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월참에서 1등병부터 대장까지 평균으로 하니까 중사 메토가 돼가지고, 그것이 합친 1,261만 원이 나와가지고,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거 주고, 국내 전투수당 그거 주고, 그 다음에 전 우리 참전유공자들한테 25만원씩 올려달라, 이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지금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 아는데요. 네. 저는 아는데. 네. 지금 뭐 25만원이다, 뭐 1200만원이다, 뭐 70만원이다, 이건, 그건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투수당 진상규명. 네. 그 내용으로 와서 법령을 보면은. 네. 우리 65불뿐이 해당이 안 돼요. 아, 65불은 그거 저기 전투수당 진상조사 추진위원회고. 그게 진상조사 특별법이고. 그래서요. 지금 보상특별법은 국내 전투수당 이야기라니까. 아, 그런 게요.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봉급 이야기 하는 거죠? 서른의원급. 예, 예. 전투수당 관계. 예, 예. 진상규명 특별법이 생기면은. 예.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자꾸 고집하려는 겁니다, 제가. 그게 뭔데? 지금 그 법이 법률화가 되면은. 네. 다음에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법을 개정을 해요? 법 개정을 해서. 네. 미국의 지원금 진상규명법을 삽입을 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전투수당, 저기, 진상규명 특별법을.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걸 또 개정을 해야 된다고? 개정해야죠. 그 법령. 네. 법령을 안에를 보면은요. 네.
그 65업을 그것뿐이 얘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또 뭐, 65분 말고 또 뭐. 미국에서 지금 우리 월남 뭐 13,000불이냐 어디냐 하는 얘기가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시 개정을 또 해야 되니까. 뭐, 봉급 못 받은 거 말이죠? 예. 근데 근데 지금 학교, 그래서 그, 좀 이번에 그것까지 해달라고? 그것을 하면은 예. 지금 서류농업법이 통과가 죽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뭐, 그러니까 우선 될 통과 가능성이 먼저 나, 시킨. 이제 통과시키, 일단 통과시켜놓고, 그 다음에 개정하든지 말든지, 그 아, 다음에 그거요, 이거, 그거, 그거. 일단은 통과시켜야 되는데, 무슨 개정 이야기를 하면은 통과도 안 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 아니, 박 기장님이랑 하니까 내가 이런 얘기 들은 거예요.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그거. 그래서, 일단 서른호법 통과가 우선이고, 그렇지. 통과가 된 뒤에, 그 뒤에 다시 2차 또 투쟁을 또 해야 되니까, 그거는 다음 얘기고. 예, 다음 얘기니까, 이번에 그것이나 어떻게 되게끔 좀, 언론 플레이를 좀 해주세요. 아, 통과되게끔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거 계속하고, 그거 통과해달라는 게 지금까지 방송한 거 아닙니까? 아, 그게요, 했는데, 예. 우리 그러면은, 자, 재행연대에서 나가서 하는 건 지금 대단 대찬성이에요.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를 우리 말로만 하고 방송을 밝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아, 대찬성입니다. 고생하시고, 네, 참 감사하신데, 그 내용을 그 보니까 이제 혹시 정확하게 모르고 하시는 거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아니, 우리 전문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요, 뭔 전투수당이고, 무슨 지원금이고, 다 필요 없고, 우선 먹고 살게, 그럼, 한 200만 원이나 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만 자꾸 나오니까, 아, 그거는 참전 명예수당 얘기고 이게 지금 우리가 참전 이야기하는 명예수당이 세 가지예요. 한 가지만 지금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세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야지. 한게 분류를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 전우들의 얘기라는 얘기를 제가 전제로 얘기를 드렸으니까. 전우들이 200만 원 달라는 얘기는 참전 명예수당 35만 원 주는 거 너무 작다, 많이 달라 이거니까. 예. 여튼요, 그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결부시키지 말라고. 하여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다음에 한번 제가 찾아뵐게요. 예. 아니, 찾아뵙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보세요? 이번에 내가 저기 우리 전형한테 좀, 그,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계획연대에서 그 주장하는 것 중에, 그 보면은 그 박근혜, 뭐, 저기 해가지고 뭐 안민석이가 하는 거 있잖아요. 뭐 300조인가 그뭐 스위스은행에 뭐 있는 거.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시대. 그, 저기 현수막에 보면 막 그거 막 써놓는데, 그거는 없는 걸로 다 결론이 나 있는데 왜 그걸 자꾸 주장하시지? 그게 외국의 그 인터넷 자료를 보고요. 인터넷 자료를 보고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라고 아시죠? 알죠. 그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의 그 책자 발간한 것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상당한 연구를 많이 해갖고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사가 된게그 박근혜 탄핵할 때 만든 거라고 그게. 박근혜 탄핵할 때 만든 건데 최순실이 비자금으로 만든 거라고 그게. 그게 누가 하냐면 안민석이가 주도하고 그때 김성웅 그 회장하고 같이 막그 전투수당 무슨 뭐 저기 프레이저 보고서 뭐그빵빵뭐 나무의 빵집 그 번역한 거 그걸 가지고서 뭐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안민석이가 독일이고 뭐 가가지고 계속 전부 다 조사해도 전부 지금까지 몇 년을 조사해도 그게 안 나왔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그게 거짓말로 다 끝나가지고 최순실이가 그 탄핵할 때 그거를 그 안민석이가 했다고 안민석이 고소해가지고 5억인가 뭐 1억인가 얼마를 1억, 1억인가 배상받게 패소했잖아요. 안민석이 패소했잖아요. 패소했으면 그건 끝난 거라고. 근데 그걸 자꾸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주장하시니까 동의가 안 저는 저그 자료를 돼.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자꾸 주장하시죠? 아, 그게 인정을 하니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 왜 그런 거냐? 아니, 저 300조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300조를, 저기, 최순실한테, 저기, 아, 넘어갔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 300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뭐 얘기예요?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에서 지금 조사한 해 은닉자금 및그 우리 유경자들 관료들이 불법 수익금으로 지금 조사되어 있는 것은 그래도 인정을 한다. 저는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저기, 옛날에는
박근혜 정권 때는 박근혜가 그걸 맡고 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찾아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거란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 들어섰으면 문재인 정권에서 같이 찾아와서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아, 5년 동안 배짱 지금, 없던 게 뭐됐죠? 배짱 5년 없던 동안 게. 못 찾아왔잖아. 이제 배짱이 없던 게 뭐던 거예요? 배짱은 말씀이. 무슨, 배짱이 없으니까 못 찾아온 아니, 거지. 그게 없으면 없다고 대통령이 딱 나서서 해줘야죠. 없으면 없다고, 없는 것이 지금 저기, 최순실이가 그, 해가지고, 한민석이가 항복했잖아요. 졌잖아요. 그럼, 그건 없는 거라고, 아, 그거. 그걸 자꾸 이야기해.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하여튼, 저는 제 스스로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조금 인정을 한다. 저는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 전형이 하는 건 모든 일에 내가 찬성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이지, 그, 예. 내가 인정을 못 해가지고, 내가 전형을 사실 적극적으로 못 도와드린 게 그건데, 나하고 뜻이 완전히 다른 게 그건데, 그거는, 그런 거는, 그, 없는, 있었으면 우리나라에 300조라는 돈이 지금 찾아오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데, 아, 그 돈을 지금까지 왜못 찾아왔겠어요? 배짱은 무슨 배짱이 있으면 찾아와야지, 죽기 살기 찾아와야지. 못 찾아온 거는 말이지, 문재인 정부 책임져야 돼, 그러면. 문재인 정부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있는 거 찾아와야 될거 아니야. 검찰도, 못 찾은 사람 책임져야 돼. 그게, 그 문제가, 검찰은 검찰이고 지금, 뭐고, 정부에 대통령님 저기 찾으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있으면 찾는 거예요. 없어도 못 찾은 거예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요. 없는 걸 아니, 자꾸 찾. 박 회장님 얘기를, 그러면 검찰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인지수사를 해가지고, 인지수사가 아까부터, 아니지. 그, 저, 안민석이가 그거를, 저기, 그, 정상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다가 이거를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맞지, 그러면. 아니, 근거가 없으니까 조사 요청을 못한 거야. 박근혜 통치 작업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저는 알고 아, 있는데요. 요청을 했으면 지금까지 조사 다 했지, 해가 안 나왔잖아, 결과가. 아니,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한건 아는데, 해가지고 조사, 결과가 안 나왔잖아, 지금 10원도 나온 게 그게 없잖아요. 결과가 안 나왔든 나왔든 조사를 안 나왔는데, 해야지. 그거, 조사 다 해가지고, 정권에 5년 동안 조사해가지고 안 나온 거를 더 이상, 어떻게 한단 그게, 말이에요. 아,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없다고 그 공개가 됐어요? 아니, 검찰에서 조사 의뢰를, 근거가 없으니까 조사를 못한 거지. 독일에 가서, 뭐, 저기, 자회사가 뭐 수백 개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가서 독일에 뭐 출장을 몇십 일 동안씩 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아무런 보고서 제출 안 하니까 근거를 못 찾으냐, 제출 못 하니까 검사 조사를 못한거 아닙니까? 아, 국회에서 저 노웅래 의원이랑 그 5분 발언에서 나왔는데요. 그런 얘기가 5분 발에, 두 분은 100분 발에 나왔어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근거가. 근거 없는 헛소리는, 그건 헛소리라니까? 아, 그 우리는 국민은 어떻게 하세요? 아, 아니, 나, 부총리 의견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공개해야지. 아, 국회에서 발언하는 건 책임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이 헛소리 막 해도 책임 없다니까, 법적으로? 국회에서 발언한,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책임,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든다고. 그거에 대한 검증은 검찰에서 해가지고, 그 사실 나왔으면 고소를 해가지고 찾아와야 되는데 못 찾아왔잖아요. 자, 이제 이런 정도 끝내고요. 이제 내일 그러니까 모레 우리 저, 전원이 그 얘기는 좀, 이제 끝냈으면 좋겠어. 그 얘기는 아, 그거, 저, 자꾸 끊긴 해봤자, 게, 국회에서도 다 끝나고, 저기, 안민석이도 저기 패소하고, 이런 상황을, 아, 그, 저기, 전형이 무슨 힘으로 그걸 자꾸 우긴다고. 뭔 힘이 있어요? 힘 그런데 없죠. 힘도 없으면서 왜 자꾸 그걸 우겨, 피곤하게. 전우들이 말이지, 저기, 피곤하다고, 그거. 그러지 말아요, 예. 저 수요일 날 거니나 좀저앞좀서 주시죠. 아, 수요일 날, 뭐, 앞장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거 수요일 날또 방송, 이거 방송해줄게요, 내가. 예, 감사합니다. 예. 예.